그 필러의 그 대표적인 부작용은 염증 반응, 부종, 피부 괴사, 통증, 시력 감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눈이나 코 주변, 입술에 잘못 시술한 경우 극히 드물지만 실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필러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필러를 녹이는 주사와 수술적인 방법의 이물 제거, 비수술적인 방법의 이물 제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러를 녹이는 주사는 필러 제거의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술을 받을 때 히알루론산 필러로 시술을 받았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히알라제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제거제를 주사하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반면 비히알루론산 필러로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녹이는 약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물질 제거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각종 필러와 지방 이식 등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비수술 필러 제거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레이저와 석선기를 사용해 필러와 지방 이식 등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것입니다. 과장된 광고가 아닌 주변 지인의 시술 결과와 직접 병원에 방문한 뒤 상담을 통해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인 뒤에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생각해도 조금만 쉴게요. 아, 계속 하니까 조금.